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할때전 삼성 싫어했었었어요. 그런데 뭐이 사람이 뭐 테레비 보니까 막 업의 개념이 어떻고 업의 본질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 산업증권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야야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중에 아버지 저 삼성에서 오라는데 갈까요? 그랬더니 그 가라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삼성 정말 싫었는데, 아무튼 쟤한테 꽂힌 거는 업의 개념과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월급쟁이 사장하던 사람들 다 업의 개념과 본질이 뭐, 그거 다 내보냈잖아요. 나이 50, 60 됐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업의 개념과 본질을 아는 사람이 삼성 계열사 사장 중에 단한 명도 없었었어요. 심지어 이수빈 씨도. 삼성 증권 콩할 만한 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쫓아냈잖아요. 쫓아낸 건 아니지, 공부할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참 이수빈 회장님 그때 그걸 잘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 귀향 6개월 오셔갖고 그때 이제 제가 잘좀 모셨었는데, 인연이 돼서 아, 이 양반 참 대단하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게 개념과 본질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놈의 마음 공부, 요번에 제가 금강산매경하고 원각경하고 중양절을 하면서 제가 마음의 개념을 잡아낸 게 마음기관이었어요. 마음기관이 심보와 삼초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찾은 개념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마음 기관이 있구나. 근데 그거는 한의학자들이 가상의 기관으로 알고 있는 심부와 삼초구나. 여기가 업의 종자인 마음 종자를 끄집어내서 마음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색성영향 미촉법을 전하게 되면, 여기서 업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주식을 봐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흥 하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돈을 꼬다가라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구나. 아, 똑같은 걸 봐도 이 사람의 마음 기관이 마음 종자에서 끄집어내오는 게 이거구나. 그런데 결국은 마음 기관이 마음 종자를 끄잡아 내오는 거구나. 정보랑 관련돼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아, 그래서 심보를 잘 써야 된다고 했었구나. 결국은 이 평상심을 가져라, 뭐 어째라 저째라 하는 게 모조리 심보와 관련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마음 기관, 그러니까 마음의 정보, 마음의 기관, 마음의 종자, 마음의 작용으로 제가 개념과 본질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경전도 달라지고, 야, 너 역순종횡에 자제하면 500억 벌겠구나 라는 말도,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겠고, 원각경 읽으면 왜 부자가 된다고 했는지도 알겠고, 천경집이라는 게 하늘 거울이라는 게 뭔지도 알겠다. 아, 이게 개념과 본질을 잡으니까.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말일 거예요. 마음 기관이 심보와 삼초라는 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저기 카페에 올린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자세히 하려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음 기관이 달라지면, 심보가 달라지면, 끄잡아내오는 종자가 달라져 갖고 하는 벌어지는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가보장 100억이란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말을 안 했어도 꽃병을 깼을까? 말을 했기 때문에 꽃병 얘기를 했기 때문에 꽃병이 깨진 거예요. 오라클을. 이게 보현보살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보죠.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바치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 모임에 온 모든 보살과 더불어 말세의 중생 가운데 대승을 닦는 자가 이 원각이 청정 법계임을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원각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는 이 거울. 이거 지금 이게 원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있는 여기. 그래서 거울에 왜 때가 낀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저 거울과가 하늘 거울이 있어요. 아주 맑고 맑은 하늘 거울이 있는데 여기에 느낌, 기억, 감정, 분노, 원한, 억울함, 지가 중독시키는 지 감정이 있어갖고 거울에 때가 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완보살처럼 두루 보지를 못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아,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문수보살장에 나왔던 것처럼 투명한 만이보주에 오색이 끼었다고 만이보주를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하는 것처럼 이 지금 내가 이 청정한 맑은 거울에 나의 업이 다 비춰져서 기분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신나는 일, 즐거운 일, 좋은 일, 재미없는 일, 재수 없는 일, 재수 있는 일이라고 나 혼자 망상 경계에 침몰해서 살았구나. 그러니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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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쉬워요. 원각이 청정 법계임을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보살과 중생이 일체가 환영과 같음을 알고 하늘 거울에서 나의 업이 비춰진 거죠. 몸과 마음 역시 환영인데 어떻게 환영으로서 도리어 환영을 닦겠습니까? 몸도 없어지는 거 느끼신 분들 계셨다고 그랬죠. 밖에 있는 것도 없어 환영으로 어떻게 환영을 닦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 모든 환영과 같은 성품이 모두 다 사라진다면 곧 마음이 없으니 누가 수행을 하며 또다시 누가 수행이 환영과 같다고 절하겠습니까? 만약 모든 중생이 본래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삶과 죽음의 가운데 환영과 같음에 머물고 더욱이 모든 경계가 환영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리니 어찌 망상하는 마음으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죠. 모든 경계가 하늘 거울이 비춰준 건 알죠. 천경이라는 말, 통광 스님한테 통광 스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고마운 말씀 중에 정생지겹과 천경이란 말이에요. 하늘 거울. 하늘 거울임을 알지 못하리니 어떻게 망상하는 마음으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알지만 우리도 몰랐으니까. 원하옵건대 말세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어떻게 방편을 써서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나가고 어떻게 모든 중생이 영원히 모든 환영에서 벗어나는지 설해 주소서. 우리는 지금 환영에서 벗어나는 거 지금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다 망상 경계의 침몰한 대상을 쫓아가면 환영을 진짜라고 알고 쫓아가는 거죠. 이게 그런다든지 너 죽었어라든가 너 두고 보자라든가 이게 다 망상 경계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돈 벌어요. 망상 경계에 쫓아가는 그까짓 거? 그것도 망상 경계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죠. 이 말을 마친 후에 오체투지로 이와 같이 세 번을 반복해서 청했다.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능히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보살이 환과 같은 삼매를 점점 닦아 익히는 방편으로서 환과 같은 삼매 닦아 익히는 방편으로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하는 거고. 난 네가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건 나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천신님이 나타나건 나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아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꿈에 부처님 나타나 보세요. 벌떡 일어나 갖고 그 부처님한테 삼배하는 사람이 태반일 거라고. 근데 이제 부처님 제 꿈에 나타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근데 부처님 누구신지 알아요. 고맙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엄마하고 엄마 쫓아다니고 하지만 엄마한테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기대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머니한테 어느 정도 잘 하잖아요. 신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도 하고, 공양 놀리고, 그러면서 기대하지 말고, 엄마, 엄마 저기 저 종범스님 법문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대행스님 한번 법문 한번 들어보세요.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신, 용왕신, 뭐 산신님들께서 몸을 가지고 계실 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목기시대죠, 목기시대. 우리도 1910년도까지 목기시대죠, 뭐. 그분들 눈앞에 펼쳐진 하늘 그림이랑 요즘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하늘 거울이 같아요. 영성의 급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기대하지 않고서도 잘할 수 있듯이 그냥 그렇게 잘하십니다. 오늘 저 사실 저 우리 이경애 보살님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제 다 열어봤는데 독송님 위해서 산왕 대신님들 위해서 나한님 위해서 일체 조사님들 위해서 사경한 거 바치셨. 이게 환과 같은 삼매를 닦아 익히는 방편이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영의 벗어남을 얻게 모든 환영의 벗어남을 얻게 하려는 거가 다시 말로 뭐예요? 목전 경계에 침몰하지 말아잖아요. 눈앞의 대상에 흡수돼 버리지 말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눈뿐만 아니라 색성향, 미촉법, 느낌, 감정 다 포함하는 거죠. 선남자여, 일체 중생의 각가지 환영도 다 열의 원광묘심에서 나온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망상, 탐진치도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서 열의 성품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 내 감정, 나의 모든 감정도 열의 성품과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고맙다, 용서해줘, 몰랐어, 사랑해를 같이 하라. 원광묘심에서 나온 것. 비유하자면 허공의 꽃이 허공을 쫓아 있지만 환영의 그 꽃이 비록 사라져도 허공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죠? 거울. 중생의 환영과 같은 마음이 도리어 환영의 의지에서 멸하느니라. 모든 환영이 멸하면 그걸 깨달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저 아직 이거 체험 못했어요.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거울 명상하시다가 거울이 없어지고 방이 없어지는 걸 봤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없어지고 거울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나무와 나무를 빙비해서 둘다 없어. 이게 뭐야? 그래서 놀래 갖고 그만두셔서 그렇지. 겁이 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관두는 사람들 많고. 이거 내가 이거 이러다가 신발 들리는 거 아니야? 이래 갖고 포기하셔서 그렇지. 그렇구나.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네. 그때 대방광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 이거 체험 못 했는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체험하신 분 계세요. 그때 거울 명상하실 때 저한테 전화 오신 분두분 있어요. 저희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안 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환영의 의지에서 깨달음을 설하노니 이건 역시 환영이라 이름하느니라.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설한다면 오히려 환영을 떠나지 못한 것.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지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아, 나 깨달았다. 그런 순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깨달음을 알 수는 있겠죠. 알 수. 깨달음이 없다라고 설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며 그런 거로 환영이 소멸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부르느니라. 그렇죠? 천경에 아무것도 안 비치잖아요. 아니, 갑자기 나도 없어지고 방이 샥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화가 됐으니 당연히 하늘 거울에 비춰지는 게 없지. 이거를 우리 회원님들이 거울 명상하실 때두 분이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깜짝 놀라갖고 벌떡 일어났대잖아요.
선남자여,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은 응당히 그렇게 존재의 실상을 알고, 이제 존재의 실상 아셨죠? 존재의 실상을 알고 일체의 환영과 같은 마음과 허망한 경계, 소위 육진 경계, 거울에 비친 것, 천경, 하늘 거울에 비친 것을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목전 경계에 침몰하지 마라. 그 소리죠. 멀리 떠날 마음을 굳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환영과 같음도 더불어 멀리 떠나느니라. 이게 해탈향, 해탈지견향이잖아요. 해탈했다는 나도 놓았을 때 나오는 해탈지견향. 환영을 멀리 떠나면 역시 마음이 멀리 떠나. 환영을 멀리 떠난 것조차도 멀리 떠나느니라. 떠날 바가 없음을 안다면 모든 환영을 없앤 것입니다. 그냥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현실이 내 마음이 비춰준 하늘 거울에 비친 모습이면 알면, 그래서 깨달음이 뭡니까? 별이야. 깨달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이 탁자지. 깨달음이 뭡니까? 아 산천 초목이 깨달음이지. 안 보여?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다 비추는 거니까 지금. 그 사람 마음 거울에 산천 초목과 별과 해와 달이 다 나오니까 도인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말고 다른 답이 없었게 정답이야. 근데 모르는 놈이 그거 갖고 말장난하는 거는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비유하면 불을 피울 때 양쪽 나무로 인하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는 것과 같다.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진다. 환영으로서 환영을 닦는다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느니라. 모든 환영이 다할지라도 완전히 단멸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게 뭐야? 그래갖고 단멸되는 줄 알고 이래갖고 놀래갖고 깜빡 일어나셨다는 분들. 선남자여, 환영임을 알면 곧 마음이 떠나니 방편을 쓰지 않고 환영을 멀리 떠난 줄 깨닫느니라. 또한 점진적으로 닦을 필요도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즐거운 일 있으면 다 받아들이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괴로운 일 있어도 다 받아들이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몰랐습니다 라고 하고, 힘든 일 있어도 결코 대상을 보고 남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늘 거울에다가 보고 자기가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건 푸틴이건 뭐 이재명이건 뭐 이준석이건 뭐 윤석열이건 그 다 하늘에 비춰진 네 마음 조각들의 편린이다. 그 소리예요. 환영을 멀리, 그러니까 이게 다 환영임을 알면 마음이 떠나니 방편을 쓰지 않고 환영을 멀리 떠난 지 깨닫느니라. 점진적으로 닦을 필요도 없느니라. 다 나오니까.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이러한 수행에 의지하여 이와 같이 능히 모든 환영을 영원히 멀리 떠날 수 있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다시 널리 펴주고자 개송을 말씀하셨다. 보현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중생의 무시일의 환영과 같은 무명이라는 것은 모두 다 열의 두루 깨달은 원각심에서 나왔느니라. 야, 이게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죽으면 원각심도 잠이 드는 거죠. 내 앞에 이렇게 하늘 거울에 비춰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맑디 맑은 하늘 거울이 있기 때문에 하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나왔는데 그 하늘 거울이 원각심. 오히려 허공의 꽃과 같이 허공에 의지해서 형상이 있나니 허공 꽃이 만약 사라질지라도 허공이란 본래 움직임이 없느니라. 하늘 거울의 영상은 바뀌어도 어떨 때는 맨날 안 좋은 일, 짜증나는 일만 비치다가 어떨 때는 또 즐거운 일도 비치고 그렇잖아요. 하늘 거울은 청정해. 하늘 거울에 심보가 달라지면 하늘 거울이 끄잡아내는 업의 종자가 달라지니까. 환영을 쫓아서 모든 깨달음이 생기나니 환영이 멸하면 깨달음이 원만해지고 깨달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니라. 만약 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응당 환영을 멀리 떠난다면, 환영을 멀리 떠난다라는 것은 환영임을 아는 거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 마음의 투사인 줄 알고 그거를 목전 경계를 쫓아가지 않는 것을, 목전 경계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너의 정체를 알아.
너내 마음의 투사지? 그래, 알았어. 미래에 올 일인지, 앞으로 올 일인지,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어찌됐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내 눈앞에 이런 소식이 들리고, 내 눈앞에 이런 게 보이고, 내 눈앞에 이런 게 일어나고, 내 눈앞에 이런 게 벌어지고, 고마워, 고마워. 내가 할 일은 거울에 닦은 먼지, 심보를 맑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심보가 맑으면 그 다음에 끄잡아내오는 마음의 종자가 달라지니까. 나무에 불이 생겨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니라. 깨달은 즉 점차 작가 나가는 수행 단계가 필요 없고 방편 역시 이와 같으니라. 이게 보현보살장이에요. 잘 아셨죠? 그래서 정말 맨날 보현행원송 부르고 원각경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하고 원각경 보현장처럼 명확한 게 이렇게 초창기에 발심 초창기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오늘 수업 잘 아무튼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